얼마 전까지 해도 굉장히 추웠던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요. 벌써 따뜻한 봄이 됐어요. 봄하면 역시 캠핑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도 역시 캠핑카고요. 유타 판매로 진행하고 있는 아이리아 모빌의 벨라 640S 모델입니다. 2020년 11월 등록 차량이고 5인승이고요. 주행거리는 14,200km, 판매 금액은 현재 8천만 원입니다. 어닝 레일 장착되어 있고요. 하부 보강을 3종을 했어요. 유압식 쇼바하고 코일 스프링 허브 스페이스 그리고 아웃리거가 들어가 있고 운전석 천장 엠보싱 작업을 했고 침실 쪽에는 전용 온수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DC 전용 에어컨이 있고요. 외부에 싱크대 그리고 외부 TV가 32인치 TV, 베바스토 무시동 워터 히터를 통해서 바닥 난방, 온수, 라지에이터 공기 난방을 해주고요. 그리고 베바스토 무시동 공기 히터 통해서 차량 내부에 공기 난방을 해줍니다. 인산철은 800A 하고요. 주행 충전기, 태양광 충전기, 인버터는 3kW, 한전 충전은 현재 90A입니다. 배터리 잔여량을 측정할 수 있게끔 파워멘터가 있고요. SOD 변경기 시스템, 2채널 블랙박스, 자전거 캐리어와 캐리어 박스, 벙커에는 추락 방지 네트가 있습니다. 듀얼 알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린 텐트는 이클립스 380 텐트고 드라이브 와이즈의 LD 홈로 탈출 기능이 되어 있어요. 전동 접이식 LED 사이드 미러, 오토라이트 컨트롤, 헤드라이트 핸들러선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미러, 맥스팬의 어닝은 4m 어닝이고요. 어닝 등하고 외부 샤워기, 내부에는 27인치 루멘 TV가 되어 있는데 미러링이 가능하고요. DC 전용 냉장고, 전자레인지 블루투스 오디오, 총스탱크는 150L, 오스통은 이제 80L 되어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8천만 원이에요.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리무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차량 베이스랑은 비아보모 3입니다. 조수석 뒤쪽으로는 주유구 있고요. 캐빈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 뒤쪽에는 외부 TV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외부 TV 아래쪽으로는 외부 싱크대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외부 TV는 32인치고 TV 뒤쪽으로는 사운드바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수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버, 싱크볼 커버가 있고 수납 공간. 싱크대 앞쪽으로는 수납 공간과 그런 슬라이딩 테이블이 있습니다. 네. 외부 TV 뒤쪽으로는 외부 샤워기, 쪽으로는 요소수 주입구가 있고요. 메인 침대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수납 공간이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양쪽으로 개폐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짐을 넣거나 뺄 때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쪽은 벨라 640S 모델의 뒷면이고요. 자전거 캐리어. 후면에 자전거 캐리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캐리어 박스가 있습니다. 이 캐리어 박스를 통해서 수납 공간을 좀 더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앞쪽으로는 총스탱크 주입구가 있고요. 물 주입구 그리고 외부에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220V 콘센트 그리고 식었재. 이쪽은 화장실 카트리지 서비스도구요. SOG 변경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전기선은 보시는 것처럼 릴선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잡아당겨서 쭉 빼서 220V 콘센트에 연결해서 충전을 하거나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벨라 640의 실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벨라 640 실내로 들어왔고요. 메인 침대. 예, 메인 침대가 있습니다. 메인 침대는 3면하고 천장에 해키창 해서 창이 4개가 있고요. 사이즈도 거의 뭐 길이상으로는 한 2m, 그리고 이 폭도 한 뭐 1200에서 13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누웠을 때도 충분한 공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침대 위쪽으로도 상부장이 1개, 2개, 총 4개의 상부장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온수매트가 깔려 있어서 침대에서 주무실 때도 따뜻하게 주무실 수가 있고요. 히터가 두 개가 달려 있어서 바닥 난방이랑 그리고 침실 쪽에 에어 난방을 별도로 해줍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난방 스위치가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버스토 루프톤 히터 이제 스위치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게 온수매트 조절 스위치. 왼쪽 편으로는 220V 콘센트하고 12V 시가잭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접이식 테이블이 있어서 사용할 때는 지금처럼 올려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보관은 내려서 히팅 덕트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히팅 덕트를 통해서 겨울철에 주무실 때도 좀 더 바닥에는 온수매트 그리고 히팅 덕트 통해서 좀 더 따뜻하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벙커베드도 사이즈가 꽤 큰 편입니다. 벙커베드 천장에도 엠보싱 시공을 했고요. 양쪽으로 창이 있어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고, 벙커베드 사이즈도 뭐 성인 한 명 아니면 성인 한 명하고 뭐 아이 한 명 이렇게 충분히 주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예요. 추락 방지 네트가 있고, 그리고 이쪽은 거실이고요. 이제는 형태는 U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과 U자형 대의 소파. 그래서 테이블을 내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대로 변환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은 메인 침대에서 두 명, 벙커에서 한 명, 변환 침대에서 한 뭐 두 명 정도 해서 한 대략 네 명에서 한 여섯 명 정도는 뭐 주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나와주고요. 변환 침대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D5 무시동이 다 컨트롤러가 보이고, 그리고 왼쪽 편에는 전기 컨트롤러 패널, 뭐 냉장고, 실내등, 외부등, 인버터, 그리고 펌프까지, 그리고 메인 전원까지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적상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디오 아래쪽으로는 TV, 27인치 TV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과 이제 미러링을 할 수 있는 미러캐스트. 천장에는 에어컨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에어컨을 틀어서 시험하고 있는데 에어컨도 굉장히 시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은 바닥 난방이 되고요. 그리고 따뜻하게 히터를 통해서 이제 공기를 데펴줄 수 있고, 뜨거운 물도 뭐 싱크대라든가 화장실 샤워실에서 뜨거운 물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총수탱크 얼마라고 그랬죠? 150이에요. 거실 위에도 바로 핵기창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실내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자, 이쪽은 냉장고고요. 냉장고는 투도어 스타일이에요. 대포드 사이에 디시 냉장고고요. 위쪽에는 냉장실, 그리고 아래쪽은 냉동실. 출입문 옆쪽으로는 싱크대가 장착되어 있고요. 보조 테이블도 대형 사이즈의 보조 테이블. 그리고 사각 타입의 싱크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수전도 굉장히 특이한 모양의 수전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설거지라든가 물을 쓰실 때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가 있어요. 아래쪽으로는 전자레인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음식을 조리하실 때도 간편하게 조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싱크대 위쪽으로도 상부장이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도 서랍 타입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한 개. 이쪽은 화장실 겸 샤워실이고요. 샤워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 핸들. 씻으실 때 편안하게,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유럽 캠핑카 느낌의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화장실 샤워실이고요. 뒤쪽에 고정식 변기. 그리고 겨울철에도 화장실을 따뜻하게 난방을 책임져주는 히팅 덕트가 보이고요. 화장실 천장에는 팬이 달려있고, 그리고 화장실 옆에 창문을 통해서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 아리아 모빌의 벨라 640 S 모델 위탁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그 중고차 설명을 드렸고요. 중고차인데도 실내 리뷰를 하면서 실내 상태라든가 외관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고, 굉장히 차주분께서 그 열정을 다해서 정말 관리를 잘하신 그런 느낌의 차량입니다. 이처럼 선택하신다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